오는 11월 16일 실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킬러 문항 배제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소처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능 D-Day 100일 고3 교실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능 대비에 들어간 고3 교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마음을 다잡고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운 곳도 공부하는 지장이 너무 있고 공부를 하면서 같은 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공부합니다. 벌써 수능이 100일이 남았는데 친구들 모두 이제 열심히 해온 만큼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멘탈 관리 잘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약 부분을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포기를 해버릴까 봐 끝까지 100일 남았는 시점에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잘하는 문제와 못하는 문제를 좀 구분해서 자기가 잘하는 문제를 계속 풀기보다는 못하는 문제를 이제 100일 남았을 때 전략을 세워서 풀어내서 체절을 맞췄으면 좋겠다. 벌써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